어, 그런데 누구 생일인가요? 일단 생일 축하 노래는 부르는데 나선 언니 없는 상황. Happy birthday dear Luca. 오라, 준이가 오늘의 주인공이었군요. 당사자도 기억 못한 생일,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Happy birthday. No, it was your birthday. 준이가 삼촌이요. What is this? It's just to keep the cake in place. 오늘 생일 아니고 한 달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날 여기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해서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취소를 해서 생일 파티를 못 해줘서 오늘 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적적하진 않으실까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에 전화를 해보는데요. Hi, mommy. 재밌었어? 응, 재밌었다. 元気? Okay. 응, 너? 응, 마마, 大丈夫요. 大丈夫? 인플루엔자가 風邪가 난다가 知らないけど 医者 行ったの? 응, 맞아, 行ってない. 薬だけ飲んでる. 気をつけて。なんかみんなに移して。あれじゃない。うん、遊園地じゃなくてキョンちゃんが働いてるところ。あ、そうなの。 유독 자상했던 아버지와 달리 자매를 독립적으로 키우려 했던 어머니. 그런 쿨한 성격을 에바 씨가 많이 닮았다네요.